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사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 이 텐션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평소 저도 즐겨보는 우리 슈카월드 보면 굉장히 텐션이 높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슈카월드에서는 방송이 꺼지죠. 꺼지죠. 이거 뭐 네. 100분 토론이냐 지금 그러면서. 방송 사고입니다. 이 정도 텐션으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할 텐데. 애들 자고, 뭐 보통 그러는데. 이 전에 하시는 우리 3프로 형님들 스타일로 하자면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자,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슈카님은 또 슈카 스타일이 있고 저도 거기에 맞춰드릴 생각이니까 편하게 지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편하게 지르는, 밤에 한번 미치도록 지르는 방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첫 타임은 우리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에서 나오신 장희성 성인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연인이다. 교수님 빨리 답해주세요. 저희는 구면이에요. 구면이십니까? 와, 저만 초면이구나. 와, 가수다. 가수다. 자,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반주 준비돼 있죠? 네, 오면서 하늘 아래에서 들으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4월 18일에 데뷔하신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귀를 어지럽혀 드려서. 내년에 그 3프로 자라섬에서 3프로 콘서트 하는데 아마 오프닝 무대를 장식해 주실. 3프로가 콘서트도 해요? 준비 중인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몰라요? 본인 때문에 하는 건데. 노래를 누가 해요? 김프로님이 하시나? 상담소 나오신 가수분들 모시는데 아마 오프닝은 우리 전 대표님이 하늘 아래에서 모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프로가 망할 텐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면 매니저님 오늘 이슈를 중국과 네. 미국 이제 두 가지 말씀해 주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좀 일단 이슈가 뭐 있나요? 중국 미국 오늘 정리해 드릴 텐데 일단 교수님하고도 인사 좀 오랜만에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진짜 오랜만에 뵙죠. 교수님 제가 미워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아, 왜 그러시죠? 저를 제가 월화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같은 시간대 월화에 아, 진짜 어쨌든 웰컴백입니다, 교수님. 아유, 너무 잘 돌아오셨고요. 저도 종종 모니터 차원에서 우리 선임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슈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국 증시 좀 먼저 정리를 하면은 네. 오늘 상해와 심천 지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상해 종합 지수가 한0.44% 올랐고 심천이 0.33% 올랐는데 뭐그 과창 50 지수는 한 2.45%. 본토 쪽은 괜찮았는데 네. 항셍 지수가 0.55% 내리고 항셍 테크가 2.28% 내렸거든요. 뭐 다들 지금 아시는 뉴스일 텐데 아무래도 디디 출싱 네네.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뭐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이런 거 일환으로 뭐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디디 출싱이 이 뉴스까지 있으면서 오늘은 또 메이투안 디엠핑도 한 5.59% 빠졌는데 어떤 뉴스도 또 있었냐면 가격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안이 또 공개가 됐어요. 물론 이제 7월 2일 날 나온 건데. 이게 교수님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하신 건데 AI로 이게 이제 각 사용자마다 뭐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네네. 근데 그거 딱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요새 어쨌든 중국의 가장 큰 이슈는 네. 플랫폼 기업들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뭐 텐센트, 알리바바, 오늘 뭐 콰이쇼, 바이두 이런 것들이 다 3, 4%, 5%씩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셍테크 ETF를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이게 좀 오늘 어려웠고 그럼 디디 출싱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뉴스3에서 오늘 김프로님도 해주셨지만 이 얘기 좀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6월 30일 날 디디 출싱이 미국에 상장이 됐거든요.
예, 예. 며칠 안 됐잖아요. 네. 3일 거래했어요. 근데 일단 그 뭐 앱 삭제 뉴스 오늘 어제 그 일요일 날 나온 거 말고 2일 뉴스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뭐 무슨 뭐 방송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디디 추싱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를 하면서 앞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한다라는 걸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그날은 이제 금요일이었고 미국장 거래가 됐기 때문에 뉴욕에 상장했거든요. 그날 한 5.3% 정도 빠졌습니다. 디디 추싱이. 근데 이게 디디 추싱이 6월 30일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4달러였는데 그날 14.14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예. 요새 뭐 중국의 플랫폼 그 썩 안 좋으니까. 근데 7월 1일 날 15.98%가 올라요. 그런데 7월 2일 날 이제 5.3% 빠졌었는데 일요일 어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중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 아까 거기서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오,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디디 추싱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신규로 다운로드랑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기존 사용자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게 월간 활성 사용자가 5억 명에 육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디 추싱이 어떤 회사냐면 카카오 택시랑 우버가 결합이 된 회사라서 이게 뭐 동남아 그 놀러 가셔서 그랩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예, 뭐 택시 부르거나 하는 이제 그런 회사잖아요.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우버처럼 자동차를 부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확장된 앱인데 근데 이걸 못 쓴다 그러면 중국의 교통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앱을 삭제시켜라라는 게 엄청나게 큰 뉴스라서 만약에 오늘 미국 휴장인 건 아시죠? 휴장입니까? 예, 첫 방부터 라고 자, 말해야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열렸으면은 굉장히 큰 하락 아마 내일 좀 걱정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아까도 오면서 뉴스가 또 업데이트가 됐던데 이게 미국에 상장한 괘씸죄일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 상장을 좀 천천히 해라, 다시 생각해봐라. 그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전국을 찌르면 미국에 상장하지 말아라고 통보를 했는데 얘네가 좀 그냥 고집을 부려서 상장을 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액주주들 우리 같은 분 투자자들은 피해가 없었는데 어쨌든 디디 추싱은 만약에 사신 분들 있으면 큰 피해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왜 이 미국 상장 괘씸죄인가를 알 수 있는 또 증거들이 있는데 최근에 디디 추싱 말고도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두 개도 신규 가입이 중단돼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한다고 중국이. 와, 이제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면은 함부로 사기가 무서워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냐면 6월 22일 날 풀 트럭 얼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이거는 중국 트럭계 우버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6월 11일 날 칸준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이거는 중국 최대 채용 플랫폼 보스즈핀이라고 뭐 들어도 보셨을 텐데 이거의 모회사예요. 이 둘 다 플랫폼 기업이죠. 예, 이게 예. 신규 가입이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목요일 날 그 K본부에서 다큐 인사이트라는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붉은 자본주의 관련된 1, 2편 2편을 했거든요. 여기서 공산당과 월스트리트의 미러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고 국영 기업을 뭐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시키기 위해 월스트리트랑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끈끈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국 시장에 상장을 시켜라라는 약간 유도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래서 최근에 과창판 만들었고, 그리고 창업판 활성화시키고 있고, 홍콩을 지금 차등 일개월권을 허용해주면서 테크 기업들 유턴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디디 추싱 같은 경우 지분 구조를 보면, 비전 펀드가 21.5% 갖고 있어요. 손정희의 그, 저기 소프트뱅크의 이제 비전 펀드에서 손정희 형 지금 손실이 막대하겠네요. 네, 밤에 그리고,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21.5% 그리고 우버가 12.8%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버가 우버 차이나를 넘겨주면서 지분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텐센트가 6.8% 들고 있고 창업자 청웨이가 한 7%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차등 의결권으로 뭐 청웨이는 한 3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한 240개 정도 돼요.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야 이제 중국 공산당과 월가의 밀월이 좀 끝나간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중국 기업들도 최근에
홍콩으로 교차 상장을 하거나 유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바이두도 다 지금 교차 상장을 했거든요. 뭐 이게 어쨌든 미국에 상장하는 거를 이제 중국 정부가 원치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앞으로 무서워서 미국에 상장하겠나 플러스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 ADR을 투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네. 와,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불안함.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이게 미국 회계감독위원회라는 데서 3년에 한 번씩 추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자기네 보통 회계법인 말고도. 이게 엔론 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업들을 면제해줬단 말이에요.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는 똑같이 받아라. 안 그러면 상장 폐지 시키겠다. 미국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 이게 미중의 격돌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디 출신이 일단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2012년에 알리바바의 영업사원이었던 당시 29세 청웨이가 디디다처라는 거 설립을 합니다. 자기가 택시 잡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텐센트의 유치를 받아요. 알리바바 직원이었었는데. 그거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걸 알리바바가 또 지원을 했겠죠. 콰이디다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결국 2015년에 두 개가 합병을 합니다. 그냥 우리 합쳐서 잘하자. 그러면서 디디 출신이 그때 출범을 한 거고요. 2016년에 우버 차이나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사버립니다. 왜냐면은 우버 차이나가 있을 때도 이 디디 출신이 80%의 점유율을 네. 하고 있었거든요. 우버가 밀렸죠. 예, 디디. 그래서 이 우버 차이나를 인수해버리면서 그냥 그거 앱을 지워버린 건데 그러면서 90% 이상으로 독점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보면 우버의 시가총액이 한 968억 달러 정도 되고 디디가 한 745억 달러 되는데 아마 내일 상장을 하면 아마 큰 폭에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혹시라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쉽다. 그리고 우버는 지금 아까 말씀 요 디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버랑 카카오 택시 그리고 공유 자전거 그다음에 택배 금융까지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좀 크게 한번 당국에 좀 두드려 맞았다 볼 수 있고요. 일단 중국을 투자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은 정부의 입김이 바로 작용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좀 결을 같이 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중국 정부의 의중은 분명하거든요.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근데 또 이런 쪽은 또 사실 또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업종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그게 달했을 때는 또 역발상 전략은 필요할 텐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좀 보고는 있자.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매니저님, 그 디디 출신이 앱이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카카오 택시 맵 다운로드 받지 말라 뭐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혹시라도 뭐 오래 지속되거나 네. 뭐 그런 거에 관한 뭐 정보나 뭐 뉴스가 추가로 또 나오는 게 있나요? 모든 거는 사실 뭐 중국 공산당 마음대로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엔트그룹 때로 좀 돌아가서 보면 엔트그룹도 어쨌든 상장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좀 자꾸 합의점을 찾아가죠. 완전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인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공산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체제 유지입니다. 네. 자기네가 3등 나라로 될지언정 자기들이 통치하는 게 좋지? 패권국이 돼서 민주화가 되면 자기들은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큰 혼란을 만들 것 같지는 않는다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지금 데이터를 국외로 유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정부랑 좀 공유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의 가장 걱정도 우리보다 얘네가 데이터가 많아. 모든 플랫폼 업체가 이제 그런 걱정인데 중국 공산당은 그거를 끔찍한 거죠, 진짜. 그래서 그거에 그런 합의점이 나오면서 풀리긴 풀리지 않을까. 대안도 없고요. 좀 너무 큰 혼란이어서. 하지만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될 것이고 좀 고개를 숙여야 될 것이다. 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이렇게 디디 출신이 나름대로 제재를 받고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대체제로서 약간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있나요? 일단은 없죠. 대체제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조만한 뭐 몇 프로의 이제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예. 뭐 이미 막 94%의 점유율을 하고 있어서 그건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콰이쇼 이런 것들이 동반 빠져버리니까 그게 더 좀 뭐 안타까운 현상인 거고 지금 어쨌든 중국의 반독점 규제 네.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저점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찰리멍거가 알리바바를 사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큰 틀에서는 이 기업을 죽이진 못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아이디어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적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미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 활동에서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이 더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건 회사를 죽인다라는 시그널보다는 네. 우리 슈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시그널이 더 강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언제쯤 풀려서 언제쯤 다시 들어가면 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건 이런 게 아닐까. 아, 그래 디디추싱은 무서워서 못 사겠다. 네. 근데 옆에서 같이 빠지고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그렇죠. 같이 빠지고 있는 애들은 이 공포가 좀 지나면은 그렇죠. 뭐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미 알리바바 엔트그룹이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미 굉장히 굉장히 지금 침체 국면에 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디디추싱 때문에 한 번 더 분위기가 나빠졌잖아요. 뭐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관망을 해야겠지만 분명히 또 저점을 잡는 투자자들은 나올 것이고 그런 뉴스들은 또 나오면서 계속 또 팔로우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중국은 이 미중 갈등 이후로 함부로 투자하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그 반박 불가는 맞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갑작스런 갑툭튀 리스크들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신문 보니까 네. 우리 엔트그룹 하시던 그 마윈 아저씨는 네. 집에서 뭐 난을 치고 있다. 뭐 비파를 연주하고 계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마윈 아저씨, 마윈 CEO 믿고 이제 투자했던 분들은 갑자기 좀 어안이 좀 벙벙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청해 이분은 그럼 이제 뭘 할까요? 나는 이미 그 마윈이 하셨고. 추천 좀 해보세요.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만약에 총회의 그 대표께서 뭐 실각을 하시거나 이제 그만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셔서 아~ 딱 앉혀갖고 정말로 공산당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교수님이 아마 해주실 겁니다. 네, 일단 그런 네. 취미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 게 지난번에 메이투안도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메이투안의 창업자 이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분석행유에 관련된 한지를 SNS에 올렸다가 난리가 난 적 있어요. 아~ 그런 일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건 난리 정도가 아니라 기업이 없어질 수 있을 네. 정도의 위기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또 디지추싱의 여파로 주가 테크 주가들이 또 많이 빠진 일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황은 또 어떻게 됐나요? 일단 오늘은 이제 미국은 독립기념일 휴일인데요. 네. 뭐 미국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일단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어제였고요. 미국의 휴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좀 이제 소프트하게 좀 첫 방송이니까 무슨 요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휴일이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정해져 있는 날 휴일이 미국이 4개가 있습니다. 날짜로 돼 있는 게. 요일이 아니라. 이게 뭐 1월 1일이 있고 그다음에 네. 독립기념일이 있고 7월 4일, 11월 11일 이제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 뭐 제한군인의 날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요 4개는 날짜로 정해져 있는데 대체 휴일이라서 오늘 노는 거거든요.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미국은요. 일요일이 휴일이면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고 토요일이 휴일이면 금요일이 대체 휴일이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선진국이네요. 좋은 나라예요. 네, 우리는 보니까 지금 이번에 대체 휴일법 통과됐는데 다 월요일로. 월요일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은요, 1976년 7월 4일 이게 독립선언서가 채택되고 대중에 공표된 날인데 사실 이 독립이 결인된 날은 7월 2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수정되고 대중에 공표된 날이 이틀이 걸렸던 거고. 그러면 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한 거냐? 사실 독립전쟁은 1975년부터 83년까지 전쟁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독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파리조약이 체결된 날은 1983년 9월 3일이고 조약이 발효된 날은 1784년 5월 12일이래요. 그러면 사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우리로 치면 3.1절 같은 날 독립을 그냥 결의한 날인데 미국은 그걸 더 중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도 미국장이 안 열린 날. 안 열립니다. 또 우리가 또 글로벌 라이브 처음 하는데 또 안 열리네요. 그러게요, 진짜. 끝이에요? 예, 그럼 미국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오늘 그래도 네. 중대한 또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OPEC 플러스 회의가 또 열리는데요.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OPEC 플러스 회의는 원래 7월 1일 날 열렸었는데 네. 결렬이 돼서 7월 2일 날 또 열렸고 또 결렬이 돼서 또 얘네는 또 주말은 놀아요. 또 그리고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 열리는데요. 어쨌든 요새 유가가 지금 WTI가 75, 브렌트가 76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유가 상승의 트리거는 어쨌든 공급 부족이고요. 예. 그 공급 부족을 일으키는 거는 이 OPEC 플러스의 감산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결렬이 됐고 앞으로 이 유가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인데 얘네의 감산과 공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에 자꾸 결렬이 됐던 이유는 아랍에미리트가 계속 반대를 한 거고요. 어떤 이제 아니었냐면 일단은 지금 7월 기준으로는 OPEC 플러스가 570만 배럴을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일간 40만 배럴씩을 증산을 해서 12월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일간 200만 배럴을 증산을 하자라는 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감산 이행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 12월로 늘리자. 라고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일단은 첫 번째 안은 찬성을 했는데 두 번째 안을 반대를 하면서 자기네들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 감산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존 기본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기본 생산량을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기본 생산량은 일단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산의 기준점이고 2018년 10월에 각 나라들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OPEC 플러스 전체로는 일간 4,210만 배럴이고요. 오펙만 따지면은 이제 2668만 배럴이거든요. 오펙이 13개 나라고 그 외에 10개 나라가 추가해서 23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오펙 플러스로 있는 거고요. 네. 사우디랑 러시아가 한 1100만 배럴인데 아랍에미리트가 316만 8천 배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400만 배럴로 늘려달라. 자기네들은 사실 이 감산 합의를 하기 전에 캐파를 늘려왔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너무 노는 그 시설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늘려달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이 기준을 400으로 올리면 400만으로 올리면 감산율을 대입하면은 얘들은 추가 쿼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70만 배럴 정도 돼요. 네. 지금 뭐 한 달에 40만 배럴 증산 23개 나라가 힘합쳐서 하겠다는데 얘한테 70만 배럴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이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도요 이 감산 합의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한번 이렇게 좀 생떼를 부리면서 오펙 탈퇴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오늘 회의 때 어떻게 나올지 물론 기준 안대로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최근에 감산 합의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감산이 얘네가 지금처럼 공고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감산은요 작년 코로나 한참일 때 4월 12일에 긴급 화상회의를 해서 일간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점이었는데 그런데 8일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가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어요. 네.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보신 거고요. 그 다음날이 만기였거든요. 이게 실물 인수도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에 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던졌죠. 네. 그 전에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우디랑 러시아가 싸우면서 유가가 그때부터 폭락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원래 OPEC 플러스는요. 2017년 12월부터 일간 한 170만 배럴을 감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6개월마다 연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6월에는 한 20년 3월까지 이걸 연장을 하자라고 20년 3월까지 약속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 20년 3월이 다가오니까 3월 6일 날 OPEC 플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감산 연장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터졌으니까 150만 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합시다라고 사우디가 제안을 했는데 러시아가 싫다고 했어요. 싫습니다. 그리고 감산도 이제 나는 그만할랍니다. 라고 하면서 3월 6일 날 WTI가 10% 빠져요. 그래서 41달러까지 빠지는데 3월 8일이 일요일이에요. 사우디가 열받은 거죠. 어떤 발표를 하냐면 우리는 4월부터 100만 배럴 증산해버립니다. 그 하면서 그 다음 월요일 날 WTI가 24%가 빠집니다. 네. 31달러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유가까지 간 건데 그러다 어쨌든 봉합이 돼서 97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감산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일지를 좀 말씀드리면 그럼 작년 5월부터 970만 배럴, 8월부터는 조금 줄여서 770만 배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는 570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0만 배럴을 더 증산을 하면은 이제 370만 배럴이 이제 감산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 감산했던 부분은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증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증산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유 버퍼를 그만큼 예전에 우리가 2019년 했던 것보다는 줄여서 그때 170만 배럴 제가 감산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아직도 이거를 다 해도 200만 배럴은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미국의 에너지관리청 EAI라는 데서 데이터를 제가 좀 봤는데요. 19년에는요. 일간 평균 글로벌 생산은 1억 6만 배럴이었고 소비는 1억 9만 배럴이었어요. 좀 비슷했죠. 네. 근데 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산을 감산을 해서 9,422만 배럴이었는데 소비는 더 줄었어요. 9,226만 배럴. 그래서 한 200만 배럴이 남았습니다. 그 유가가 안 좋았죠, 작년에. 근데 네. 올해는 소비가 당연히 올라오잖아요. 올해 평균 9,767만 배럴까지 소비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 감산 중이기 때문에 생산이 평균 9,686만 배럴입니다. 보면은 한
이 수치로는 180만 배럴이 공급이 부족해요. 유가가 오르는 거죠.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스팟으로 봐도 한 1당 한 150만 배럴씩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또 연말이 되면은 지금 비행기도 뜨고 이럴 거니까 예년 수준인 1억 배럴로 올라갈 것 같아요, 수요는. 근데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230만 배럴이 소비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410만 배럴이 공급 부족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가는 계속 간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럼 공급 증대 요인이 없느냐, 그걸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OPEC 플러스에서는 연말까지 200만 배럴을 증산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건 210만 배럴이 남습니다, 부족분이. 근데 거기서 추가 그 증산 가능 규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370만 배럴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얘네가 깨지기만 하면. 예,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랍에미리트는 자기들 더 있다고 하고. 그래서 감산이 끝나면 무조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는 게 지금 유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변수는 이란과 미국인데, 이란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네.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간 생산량은 한 240만 배럴이고, 과거에 잘 나갔을 때 400만 배럴까지 생산을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5천만 배럴의 재고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 나올 수 있고. 미국을 먼저 보면요, 미국은 작년 2월에 피크를 찍었을 때 일간 1310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10만 배럴 뽑고 있거든요. 200만 배럴 덜 뽑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2가 쉐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지금 최대 산유국이 된 거죠. 그 쉐일이라는 게 생기면서. 근데 그러면 이론상 200만 배럴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일단 100만 배럴은 무조건 늘어난다, 쉐일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수급을 좀 잘 정리를 해드리면, OPEC 플러스가 추가 증산이 없으면 200만 배럴 정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지만 미국이 100만 배럴은 기본, 많이 하면 200만 배럴까지 늘릴 수 있고요. 이란이 핵 합의를 하는 순간 이란 석유가 쏟아지니까 그거는 정말 뭐 다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강세 유지의 조건은 OPEC 플러스가 공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미국 셰일이 100만 배럴 이상 나오지 증산이 안 돼야 되고, 이란 핵 합의는 지연이 돼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유가 관련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 인플레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가 관련돼서는 정말 다양한 뭐 지금 뭐 어떤 IB들은 100불까지 10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급과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정리해 놓으셔서 이 가능성들에 대한 판단으로 나의 유가 판단을 좀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이 유가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있나요? 일단 그 미국의 IB들 중에는 100달러를 외치는 데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국내에 이제 이런 에너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분들 의견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늘어날 거고, 언젠가는 이란이 돌아올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는 좀 그래도 떨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은 한 80달러까지는 열어두되, 내년이 되면 이거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높다.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유가가 높아지면서 감산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서로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유가가 이 정도 됐는데, 야,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벌써부터 아랍에미리트가 삐걱대고 나오는 걸 보면, 과거에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감산이 OPEC이 총 17번 있었는데, 이행률이 한 60% 정도 됐었거든요. 예. 지금은 되게 공고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네. 근데 그것도 다 동상이몽이 있을 거고, 이런 거 보면 지속적인 강세 베팅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올라왔다.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적기님하고 네. 별명이 적기님이에요. 아, 적기님이세요? 네, 네, 귀가 빨개서? 네, 저는 이제 오늘 빨개졌나요? 구면이고 예. 우리 적기님이 항상 귀가 빨개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특히 거의 각혈 수준으로 텐션을 올리려고 나는 오늘 슈카가 올릴 줄 알았는데 오늘 거의 막 꽉 채웠어. 제가 이 글로벌 라이브를 몇 번 보긴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방송이야. 한자 놓칠 때마다 920몇 뭐, 배럴이 몇이라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정보를 이제 한꺼번에 막 주시니까 정신이 다 오지.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텐션을 올리셨어요? 아 이게 또 이게 앞에 제가 또 좀 약간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또 예. 시간 오버할까 봐. 아 그럴까 봐. 아 뭐 어떠세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저희 뭐 많은 정보가 중요하지 뭐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각혈은 또 박병창 부장님인데 또.
아, 요새 제가 또 이 빨간 제 몸에 빨간 기운이 감도는데 요 자꾸 빨간 기운이 자꾸 눈으로 와 가지고 좀 걱정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아니 이게 다 지금 슈카 효과야. 슈카가 다 왜? 텐션이 높은 거 우린 다 아니까 우리가 다 올려야 된다라는 정말 지금 침착하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슈카님 생방송 보면서 텐션 네. 살짝 이렇게 이제 맞추면서 왔죠. 봐봐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또 이제 하늘 아래서 들으면서 제 텐션으로 하면 너무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 텐션으로 하면은 920만 불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해야 야 수의 심장 이렇게 정신이 없어. 네. 아, 제가 예전에 유가 마이너스 갔을 때 제 아는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사서 한 2년 버티면 무조건 버는 거 아니냐. 네. 이거 무조건 베팅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석유 어디다 두실 거냐고. 그 유조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뭐 욕탕 욕조 비워서 석유 넣을 것도 아닌데 베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선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 어느덧 70불을 넘어가고 이제는 네. 반대로 100불을 알아보는 100불로 가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네. 이 정도까지 지금 왔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일단 오늘 회의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변수는 이란인데 물론 좀 쉽진 않겠지만 언젠간 얘네 돌아온다. 네. 그거 정도는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유가 관련한 동향하고 그 다음에 디디 출신 관련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우리 적기님 텐션에 놀라가지고 하여튼 우리 다음부터 어떻게 톤앤면을 정해가지고 안정감 있는 또 진행 계속해 보도록 하시죠. 정말 글로벌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 이런 거를요? 네. 아, 질문을 오늘 이제 우리 슈카님 때문에 많은 이제 원종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원래 질문이 막 이거 물어봐 주세요. 이거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죠.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늘 개국 그 개편 첫 기념이잖아요. 네. 다들 이제 슈카님 너무 반갑다, 힘내라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만 있지. 예를 들어서 적기님한테 뭐 이건 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걱정인 건 우리 둘이 마가 떴다. 그래서 적기님이 그 사이를 메꾸고 있다. 네. 이러고 있어요. 전 지금. 아까 그런 멘트도 봤습니다. 뭔데? 쟤들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본 순간 엄청나게 씹히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국의 이제 DD 추식 내용, 두디 추싱의 여파 플랫폼 기업들이 좀 하락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미국 관련해서 유가 오늘 미국장이 쉬죠. 오PEC 플러스 회의가 있으니까 유가 관련해서 아마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1교시 같이 해주신 분이 미래에셋 증권 투자센터의 장이섬 선임 매니저님. 야,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내일 또 봬요. 다음부터는 적기로 불러드리면 되나요? 그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중간 광고 있죠. 잠깐 광고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글로벌 이슈 체크. 이번 이슈는요. 글로벌 로보틱스 AI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역시 미래에셋 증권의 권영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